매트 쿠션 안 좋아하는 사람의 페이보릿 매트 쿠션이다? 말 다 했죠. 매트긴 한데 은은하게 피부에서 속광이 나요. 진짜 여러분 이거 요물이에요. 그냥 저는 이번 여름에는 이 두 제품 조합으로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뽐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올해 초부터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 진짜 마켓하고 싶어요, 언제 소개해도 되나요,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브랜드를 다다다다다 못 갔던 바로 그 제품, 베이스 제품에 정말 한 까다로움하는 제가 한눈에 반한 바로 그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파넬 제품인데요. 파넬의 기존 쿠션이랑 파운데이션도 좋게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신상들도 정말 역대급입니다.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호호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파넬의 신제품 매트 쿠션 그리고 스펀데이션 두 가지인데, 제가 각각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활용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매트 쿠션. 사실 저는 베이스 제품에 매트가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제가 속건조도 심하고 열감도 있는 피부라 그런지 초밀착, 초매트 그런 제품들은 진짜 99.9%의 확률로 저한테 맞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이 테스트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아무리 파넬이어도 매트 쿠션?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?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사실은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테스트해보니까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. 처음에 딱 얼굴에 얹었을 때는 파우더 입자가 어쩔 수 없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 역시 이거는 나랑 안 맞겠다 싶었는데 진짜 끝까지 발라봐야 아는 것 같아요. 진짜 존조십니다. 진짜 좋아요. 일단 컬러는 총 3가지로 나왔는데요. 저는 23호를 쓰는데도 뭐 피부가 유독 칙칙해 보인다던가 어두워 보인다던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딱 잘 맞더라고요. 저는 원래도 여름에는 23호를 쓰는 피부라서 23호를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 조금 더 입체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는 23호를 깔고 19호나 21호로 좀 밝혀주는 편이에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소에 매트 쿠션을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인 즉슨 심한 속건조, 뭐 열감, 각질 부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매트 쿠션을 발랐을 때 그 특유의 피부가 텁텁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. 피부가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. 그리고 매트 쿠션들이 일반적인 그런 쿠션들보다는 바르자마자 픽싱이 되기 때문에 좀 바르는 요령이 필요한 그런 쿠션들이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꺼려하는 포인트들이 진짜 없어요. 일단은 가장 걱정했던 속건조 없습니다. 이게 이름이 매트 쿠션이지만 시카마노 세럼 인 매트 쿠션이거든요. 이름처럼 세럼이 들어가서 그런지 겉보속촉 느낌이라서 매트긴 한데 은은하게 피부에서 속광이 나요. 제가 지금도 쿠션 만 바른 상태거든요. 막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속광이 이렇게 나잖아요. 그래서 피부가 정말 예뻐 보입니다. 처음에는 좀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살짝 또 뽀송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도 이렇게 은은하게 속광이 난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. 보통의 매트 쿠션 제품들이 파우더 입자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 바르면 주름이나 각질 부각이 정말 잘 된단 말이에요. 픽싱이 빡빡 되다 보니까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막 두드려도 예쁘고 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. 그리고 중요한 커버력. 사실 기존에 그냥 파넬 그 유명한 쿠션도 커버력이 진짜 좋았어요. 이번에 매트 쿠션도 커버력 정말 좋습니다. 저는 파넬 쿠션을 쓸 때는 그냥 다른 컨실러나 이런 거 안 써도 될 만큼 그 정도의 커버력이었어요. 기존 파넬 쿠션도 그렇지만 파넬이 진짜 붉은기랑 잔모공 요거를 진짜 기깔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의 매트 쿠션들이 바른 직후에는 좀 뽀송하고 예쁜데 시간 지나면서 들뜨고 주름 부각되고 내 팔자주름 어디 있는지 눈가 주름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, 파넬의 매트 쿠션은 미세 파우더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공 사이를 굉장히 촘촘하게 메워줘요. 그래서 다른 쿠션들보다 이 피부의 겉 표현이나 지속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쓰면서도 느낀 부분이에요.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도 피부가 막 더럽게 무너지 그 모공 사이사이에 끼고 하얗게 몽글몽글 막 그렇게 그런 게 전혀 없고요.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오는 내 유분기와 정말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 요즘 베이스 제품 고를 때도 성분 정말 많이 따지시잖아요. 근데 이 파넬 매트 쿠션은 기존에 파넬
쿠션과 동일하게 하늘의 핵심 성분인 병풀 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등 피부를 좀 편안하게 케어해주는 성분인 시카마노 바이옴이 여기에도 들어있다고 해요. 그리고 저는 파넬 하면은 이 퍼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. 퍼프까지 민감성 피부를 위한 99.9% 항균 퍼프라고 합니다. 이쯤 되면은 파넬이 민감성 피부에 진짜 얼마나 진심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처럼 나 피부 한민감하는데 나 이 구역 좀 민감 보스인데 하시는 분들도 쓰시기 좋을 겁니다. 매트 쿠션 안 좋아하는 사람의 페이보릿 매트 쿠션이다? 말 다 했죠. 진짜 저처럼 평소에 매트 쿠션 안 맞아서 못 쓰셨던 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 짜잔! 펀데이션입니다. 진짜 여러분 이거 요물이에요.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출시 전부터 라이브 하면서 이거 좋다고 진짜 호들갑을 떨었던 그 제품이에요. 펀데이션? 그게 뭔데? 하실 것 같은데 파우더 펀데이션이에요. 피부결, 톤업 커버, 지속력까지 한 큐에 할 수 있는 원스텝 하이브리드 파우더인데요. 왜 우리 어렸을 때 엄마 화장대 보면은 트윈 케이크 있잖아요.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트윈 케이크의 지속력과 커버력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답답하고 케이키한 사용감은 개선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 또한 이제 쿠션이랑 동일하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. 근데 저는 보통 쿠션은 23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거는 19호 가장 밝은 컬러를 씁니다. 이런 트윈 케이크 제품들이 커버력 때문에 컬러가 좀 옐로이하게 좀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파넬 스펀데이션은 진짜 컬러가 맑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이게 파운데이션의 커버력과 파우더의 좀 보송한 피니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베이스 메이크업 없이 파우더로만 붉은기랑 모공 이런 거를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사실 이런 파우더 파운데이션 제품들을 외사 제품들까지 좀 여러 개를 써봤었어요. 근데 결국에 다 처박템이 됐던 이유가 그 두께감 때문이었거든요. 근데 파넬 제품은 진짜 얇고 가볍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이게 퍼프도 진짜 신기해요.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. 근데 앞뒷면이 다른 재질입니다. 이렇게 벨벳 타입의 퍼프를 피부에 쓸어서 사용하면은 피부에 있는 유분감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일반 퍼프 타입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피부에 톡톡톡톡 해주면은 바르고 싶거나 그런 데를 효과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벨벳 타입으로는 쓸어주고 일반 재질은 이렇게 두드려주면 딱 좋아요. 저는 요즘에 이거를 아예 프라이머처럼 베이스 메이크업 첫 단계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바르고 그 위에 쿠션을 얹어도 뭐 다른 토너 크림이나 베이스 제품을 얹어줘도 뭉침이 없어요. 어? 파우더를 프라이머 단계에 쓴다고? 말만 들어도 뭔가 되게 엉겨붙고 그럴 것 같잖아요.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여기 들어있는 다공성 파우더에 있는 구멍이 유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뭉침 없이 얹어질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꿀 조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스펀데이션을 후로킹 퍼프 부분을 이용해서 피부에 쓸어줍니다. 제가 스펀데이션은 19호를 쓴다고 했잖아요. 밝은 컬러의 스펀데이션을 깔아주면 이 위에다가 21호나 23호 쿠션을 발라줘도 조금 더 맑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. 하얘지겠어 하는 느낌보다 좀 맑은, 화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19호를 쓰고 있습니다.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쓸어주기만 해도 피부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정돈된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 위에 파넬에 매트 쿠션을 발라줍니다. 그냥 딱히 어떠한 요령 없이 막 발라줘도 괜찮아요. 파우더를 바르고 매트 쿠션을 바른다? 속건조 심한 저는 상상도 못할 조합인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속건조도 그렇지만 뭉침이 진짜 없거든요. 그냥 피부가 굉장히 도자기처럼 표현이 돼요. 이렇게 쿠션까지 발라줬는데 피부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? 컨실러 없이도 붉은기, 잔모공 다 커버가 됐고요. 이 위에 다시 한번 스펀데이션을 쫀쫀한 면으로 눌러주면서 발라주면 진짜 제가 말한 도자기 피부 표현이 됩니다. 보이시죠 여러분? 피부가 갑자기 싹 도자기처럼 뽀송 매끈해졌어요. 바를 때마다 놀랍습니다 정말. 이렇게 저희 꿀팁으로 매트 쿠션과 스펀데이션 바른 쪽 안 바른 쪽 차이 보이시죠? 매트 쿠션을 쓰고 싶어도 건조해서 못 썼다 하는 건성분들은 요 매트 쿠션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그냥 매트 쿠션도 답답해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파우더 파운데이션, 스펀데이션만 단독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이번 여름에는 이 두 제품 조합으로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두 가지 제품을 포함해서 파넬의 베이스 제품들이 6월 내내 올영픽이라고 해요. 기존의 세럼 쿠션 파데부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두 가지 제품까지
6월 세일 기간 동안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